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He's back, ladies and gentlemen. Young Om is back. City. 드디어 그의 정규 앨범 Bangkok Legacy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 오늘은 뮤직비디오가 하나 공개되는 날입니다. 지금 12분 전에 공개됐습니다. Sang Fire in the City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도시의 불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름부터가 멋있어. 한글로 해석해도 멋있어. 도시의 불빛. 우후. 자, 도시의 불빛. 굉장히 또 좋아하는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영어는 그 가사를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스쿤빗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수성가로 명실상부한 태국 힙합씬의 넘버원 최고의 하리스트 래퍼가 되었다는 것을 가사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것을 증명해냈고 성공했다는 것을 가사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는 뮤직비디오에서 멋진 BMW i8 차량을 타고 도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용움이 진짜 엄청나게 성공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뭔가 차분함과 여유가 엄청 느껴져서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프로듀싱이 갱베이더와 960 소울이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비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영웅의 Sang Fire in the City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인트로부터가 그 인트로에 나오는 음악 있죠? 땅땅땅땅땅땅땅 하는 것부터가 벌써 되게 흥분되는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특히 저녁이나 밤이 됐을 때 방콕의 불빛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인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호텔에 이런 루프탑 수영장 인피니티 풀에서 방콕 도시 전경을 딱 보고 있으면 아, 이건 또 서울하고 느낌이 달라.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도시의 어떤 저녁을 본다면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저는 저렇게 약간 빌딩의 꼭대기에서 방콕 전경이 이렇게 360도 보이면서 되게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랑은 또 다른 멋이 있어요. 방콕도. 어우. 되게 이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트랙에서는 평소에 영웅의 어떤 이런 되게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칠한 그 좀 흥겨운 텐션 높이는 그런 보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톤 다운돼 있고 좀 자기 자신만의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보면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또 의외성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 Sang Fire in the City. 에이, in the city. 아,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와, 제가 영웅의 리액션 비디오를 첫 번째로 했던 게 아마 두와이트였을 거예요.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의 영웅은 진짜 정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라이징 스타였는데
이제는 탑이 됐잖아요. 탑이 돼서 어떤 그가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제 달라진 음악들을 딱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그는 차분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어떤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아, 나는 이 트랙은 무조건 히트가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자신감들. 그리고 자신이 태국 힙합을 대표한다, 방콕 BKK 힙합을 대표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아우라를 풍기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 비디오에서는 그런 게 보여져가지고 멋있어요. 이제는 약간 그런 거 있죠, 버스의 풍모가 좀 보여지는 거. 아마 뮤직비디오가 몇 개 더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Bangkok Legacy 앨범에 대한 기대도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게다가 뭐 다른 태국 래퍼들은 뮤직비디오도 많이 공개되고 작업을 활발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홈은 순전히 Bangkok Legacy 앨범에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은 엄청날 거예요. 태국 힙합이 다시 또 굉장히 뜨거워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은 저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북합.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